내 20대 1년은요,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지고 영어를 그때 제대로 잘 못했으니까 거기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나 언제까지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 돌아가니까 언제까지 입금해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첫 번째 이 학회라든지 건축 그 디자인 그 하는 소사이어티에다가 내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난내 친구들이 도움 준 디렉션대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딱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이제 마무리한 케이스도 있었고,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다 민사소송이라 제가 1년, 2년 따라다니고 통장도 압류를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 솜방망이 처리하고. 아, 이거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팀들도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저 나중에 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이용해가지고 일 시키고 돈안 주고 보내고. 뭐 사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유학을 결정하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물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저의 굉장히 국한된 짧은 경험이니까 이걸로 한국 사회를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그때 적어도 느꼈던 기분은 뭐냐면, 아, 이런 대우를 계속 받으면서 언제까지는 살아갈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것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거기서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학생들이 몇명 있는데, 그분 중에 이제 제가 쓴 책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한명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 헹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UNSW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컴퓨테이션 디자인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박사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그 친구랑 좀 친해져가지고, 야, NJ 너 되게 페이머스하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어쨌든 그 친구가 참 많이 도와줬죠. 사실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 비자 받을 때도 그랬고, 이 친구가 여전히 한, 벌써 몇 년이야? 7년 전, 8년 전인데도 그 레퍼런스 레터 있잖아요. 그 추천서 레터를 정말 잘 써줘요. 그래서 참 좋은 친구들 많이 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 친구 제가 또 만났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티칭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머티리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안소니라고 저희 학교 학장이 있었거든요. 그분 만나가지고서도 막 티칭 같은 것도 좀 진행이 좀 됐었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많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영어가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니네가 뭘할수 있는지, 니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굉장히 귀 기울여 듣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는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 내가 문법이 틀렸나? 아,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이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자신감을 갖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미국에서 뭐 MIT나 하버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도 많이 워크숍 티칭을 해보면은, 그런 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주로 뭐냐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알아듣지? 이런 스탠스로 학생들이 더 수업에 집중해서 듣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 그런 거 신경 쓰면 오히려 더막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네이티브가 아니야. 너네보다 영어는 당연히 못하겠지. 하지만 내가 지식이 있거든? 니네가 이 지식을 가져가려면은 니네가 알아서 들어. 약간 이런 마음은, 이런 마인드로 하니까 더 편해지더라고요. 편해지고 더 자연스럽고 더 편하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하우를 하나 이제 공유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티칭 잡도 좀 이렇게 풀려가고 약 이런 상황이었었죠. 친구들도 생기고 안정적인 직장도 좀 잡아가는 것 같고, 제 영어도 좀 계속 늘어가는 것 같고, 물론 거기에 가서도 계속 GRE랑 토플은 공부했죠. 계속 공부했죠. 책을 이만큼 쌓았고 갔으니까. 계속 그러면서, 아, 내가 드디어 영어권 나라에서 해외에서 경력을 쌓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만족도도 좀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사실 제가 시드니 가기 전에 제 정신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자존감도 많이 좀 떨어지고, 가서 많이 좀 회복이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회들 누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레벨 딱 갔죠. 레벨 딱 가니까 이제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인디안 친구인데, 그 친구가 NJ NJ 할 얘기 있다고 해서 딱 가니까, 지금 우리 랩 대장, 그 디렉터, 그 톰이 저기 그 캐나다에 있는 모 대학에 학장으로 간다고. 그래갖고, 와, 잘 됐네. 그러니까, 야, 그 대신에 우리 연구실은 없어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내가, 어? 그럼 나 어떡하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때 이제 헹크라는 친구도 있었고, 이미 이제 건축적으로 인맥이 쫙 퍼져 있는 상태여서 파티도 제가 몇번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막 아트하는 사람도 만나고, 인스톨레이션 하는 사람도 보고, 건축하는 사람들도 보고, 되게 이제 사람들도 거기서 많이 새겼는데, 물론 그 사람들 통해 갖고서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 랩이 Y가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였고,
아,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한국에 있는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수님, 어쨌든 제가 그 괄목한 성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드니 와가지고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하니까 교수님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너 미국 간다 그러지 않았냐? 왜 거기 가 있냐? 약간 이제 물론 이제 저를 더 인컬리지 해주고 저를 더 이렇게 부추겨 주려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알죠, 저도. 그래서 야, 미국이 그래도 아무래도 건축의 메인스트림이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간다고 했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마침 또 랩도 이렇게 와해가 됐었고,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좀더 모아놨고, 그리고 커리어도 좀 쌓아놓고,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이제 비자도 이제 1년이 만기가 돼가고, 연장할까 말까 하는 찰나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주사를 한번 던져보자. 미국 쪽으로 한번 던져보자. 해가지고 정리를 싹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예전 비디오에도 올려놨는데 어떻게 MIT로 이제 들어갔는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 어쨌든 제가 시드니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환경도 좋고, 공기도 깔끔하고, 아무래도 영어권이니까 쉽게 이제 이렇게 영어 환경에도 노출이 되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나름대로 준비해간 것들을 좀 이렇게 포텐셜, 좀 가능성들을 좀볼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좀더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러 간다는 건 비추예요. 정말 비추고, 차라리 영어 공부하실 것 같으면 차 어학연수를 가시거나 하는 게더 낫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저도 한국 사람들이랑 굉장히 많이 부딪혀봤고 지내봤지만, 워킹 홀리데이로 가서 영어를 진짜 만족한 계획대로 가는 분들은 정말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힘들죠. 왜냐면 일도 해야 돼. 그리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차라리 돈을 벌고 싶으면 한국에서도 벌수 있죠. 뭐저 같은 경우에 노가다 많이 떴거든요. 노가다가 요즘 일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딱딱딱딱 돈이 캐시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속임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 이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시간 딱 쪼개가지고 일하고, 그 다음에 막 무슨 스터디 그룹 같은 거 나가셔서 막 공부하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봤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말 외에도 유튜브나 뭐 다른 데 찾아보면 좀더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고려하시는 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는 공부하면서 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믿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또 시드니 워킹 홀리데이 가면서 느꼈던 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 남을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막뭐 요런 거 하면 남을 수 있대, 어떻게 한번 갔다 오면 뭐 1년 더 연장할 수 있대. 아, 저는 좀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남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른이 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친구들한테도. 야, 네가 여기에 남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네가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비자는 그냥 나온다. 봐봐라, 다른 사람들 비자 되게 쉽게 받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의 내용을 좀 카피해서 좀 바라보자. 우리가 단순하게 막 이렇게 하면 된대, 막 이런 비법들 같은 걸 해가지고서 막 비자 하고 하는데 되게 위험한 것들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언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주로 워킹홀리데이가 20대 거의 초중에서 30대까지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 20대의 1년은요,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주장과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시드니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한 얼마 정도 벌수 있냐? 한 진짜 몇억 버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번대요. 아, 그러면 지금 내 나이에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뭐 여자친구 만나러 나가고 술 마시고 맨날 일하고 피곤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옆에서 보면서, 아니 더좀 중요한 시기인데 돈을 벌고 영어를 공부하겠다는 그 이유만으로 1년은 낭비할 수 있겠냐? 그게 만약에 다른 식으로 돈으로 환산된다면 네가 40대, 50대 됐을 때는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그 정도로 워킹홀리데이는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시드니 또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왔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비디오로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